최신 기출문제 3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신뢰성에 속하는 내용에는 표현의 충실성,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이죠.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재무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적시에 제공돼야 되는 거는 적시성이고요.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2번. 재무 정보가 특정 이용자에게 치우치거나 편견을 내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거래나 사건의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 이게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치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성이라 하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기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품. 네, 상품 재고자산 맞죠? 제조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원료, 재료, 제공품. 여기까지를 재고자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조업자는. 3번.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네, 부동산 매매라는 말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재고자산이 되죠. 업종에 따라서 그 재고자산은 다른데 자동차 대리점은 자동차가 재고자산이 됩니다. 예.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이 예, 재고자산이 돼요. 4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아, 이거 잘 보세요. 임대라고 그랬잖아요. 임대는 뭐죠? 예, 빌려주는 거, 임대하는 거, 임대하는 거 서비스 용역이죠. 임대하는 그 임대 행위가 재고자산입니다. 아, 서비스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 임대 행위가 재고자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자의 토지 건물은 그게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형 자산에 속한다고 할수 있죠. 예. 또는 이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투자 자산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이 토지 건물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을 하면 자기가 그 토지하고 건물을 사가지고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그 행위가 재고자산이라고요. 예.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그 정의를 할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제조업자의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품도 있죠? 들어간 원료, 재료, 제공품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그랬고요. 업종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3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하였으며 사채 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효이자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유효이자법은 시장이자를 적용한다는 말이고, 시장이자를 적용해서 할증 발행하거나 할인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 할인 발행했을 때, 그 상가격을 매년 증가시켜서 하겠다라는 방법이 유효이자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면 할인 할증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할증 발행은 뭐냐면요. 당사의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높아서 비싸게 발행한 걸 말합니다. 할인 발행은 싸게 발행하는 거고요. 보기 1번에 보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럼 좀 설명 더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채를 할인, 할증 발행하면요.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며 알아두셔야 될게세 가지인데,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서 써야 되는 장부 금액하고, 장부에다 써야 되는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할증, 발행한 그 발행 차금이죠. 매년 삼각해 가죠. 예, 삼각은 어떻게 해독되어 있냐면, 매년 가면 갈수록 많이 삼각한다. 그래서 매년 많이 삼각해라. 유효유자법이 거기서 하는 것이므로. 예.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사채는 표시하냐면, 장부 금액은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할인 발행했다면 할인 발행한 거는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할증 발행했다면 그걸 더해서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는 얘를 갖다가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액면가 예를 돕기 위해서 만원짜리 사채를 만약에 8,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2,000원 할인 발행한 거죠. 그럼 이게 2,000원 빼가지고 할인 발행했을 때 이게 8,000원짜리 얘가 장부 금액이 됩니다. 근데 할증 발행했다면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에서 이자가 비싸니까 비싸게 발행한 거죠. 이럴 때는 장부 금액을 12,000원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자를 갚아가면서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거거든요. 원금이 액면 금액이죠. 예, 원금이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마지막에 사채를 만 원짜리 주고 돈을 받은 거니까 마지막에 사채를 주고 만 원을 받은 거니까 마지막에는 사채를 받고 만 원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원금 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부 금액은 발행했을 때 할인은 8,000원이고 할증은 12,000원이니까 매년 갈수록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 원에 접근을 해야 돼요. 만 원에. 따라서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는 싸게 발행했으니까 매년 그 장부 금액을 유효유절법으로 사용하면 할인 발행 차금을 매년 증가시키므로 매년 증가시킨다는 말은 매년 없애간다는 말이고요. 예. 처음에 2,500원이었는데 계속 이걸 줄여간다는 거. 계속 가면 갈수록 늘려가면서 줄여간다는 거니까 장부 금액이 증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발행된 거니까 이게 12,000원 돼 있잖아. 이게 만 원이 돼야 되니까 매년 가면 갈수록 감소시켜 가야 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할인 발행할 경우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시켜야 되고요. 증가됩니다. 이걸 삼각액을 증가시키면 할증 발행 경우에는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편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할증 쪽만 회계처리 보면 매년 이자 지급할 때 회사 장부에다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자 비용 이렇게 쓰고, 이자는 항상 그 투자자한테는, 우리한테 물건 사간 그 사채 사간 사람한테는 일정한 금액을 주죠. 액면가에 표시된 걸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자가 많이 비싸게 발행되다 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생긴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매년 갈수록 예, 없애가야 되죠. 근데 이게 매년 갈수록 없애가는데 처음에 조금 없애다가 가면 갈수록 그 증가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예, 유효유자법은 가면 갈수록 증가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고객한테, 투자자한테 주는 돈은 항상 똑같으니까 액면에 표시된 그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이자. 예. 시장 이자보다 많이 주는 거죠. 자, 그 회사 이자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여가야지, 감소해가야지 이 금액이 맞을 거 아니에요. 시장 이자보다 우리 회사 이자가 비싸서 발행된 게 할증 발행입니다. 고객한테 주기로 한 거는 12% 주기로 했다. 시장 이자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고객은 매년 12% 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했으므로 이걸 갖다가 매년 가면 갈수록 이제 없애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늘려가면서 처음에 조금씩 없애다가 점점 가서 늘려가면서 없애가서 결국에는 상환일이 되면 완전히 없애줘야 돼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간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은 이 금액이 항상 같으니까 갈수록 감소시켜가야 된다는 말이 되죠.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한테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먼저 보면 투자자한테 주는 이자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입장 바꿔서 보면 투자자는 매년 이자를 받는 거죠. 매년 이자를 받는 건데 이 투자자는 처음에 샀을 때 우리 회사의 사채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비싸게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비싸게 샀을 거고, 이 비싸게 산 만큼 이자는 이제 비싸게 받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자 받을 때 우리 회사가 이자 비용을 적게 처리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도 적게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자 받는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우리가 이자 비용을 갈수록 줄여나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 이자는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이자 수익은 갈수록 감소시켜야 되겠죠. 예. 투자자는 받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지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 좀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인식되는 이자 수익은 매년 증가한다라고 그러는데 감소한다라고 그래야 돼요. 얘는 처음에 살때 우리 회사 이자가 높다고 그래서 이제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자는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부에다가 쓰게 될 때, 똑같은 금액을 받고 비싸게 산 것이므로 그 받은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투자자가 처리하는데 이걸 분할해서 매년 줄여가야지 자기 나중에 원금 받을 때 금액이 딱 일치되게 되는 거죠. 자, 보기 3번.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한다. 이건 말이고요. 이거 말하는 거죠. 예.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은 매년 동일하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예. 회계 처리하는 거. 예. 그 나머지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면 좋습니다. 예.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주식 배당은 순자산의 유출이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주식으로 주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말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자산이다 그럽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주게 되면 배당을 줄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져다가 주식으로 배당을 주게 되면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의 유출이 없잖아요. 보시면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니까. 자, 보기 2번. 배당 후에도 자본 크기는 변동이 없다. 아, 맞아요. 예, 같은 말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주식 배당액을 말하며 주식 교부 시에 자본금 계정과 대체된다. 맞는 말입니다. 좀더 자세히 적어보면, 예, 배당을 결의하면요, 주주로부터 배당에 대한 처분 확정을 받은 것이므로 배당을 결의하면 회계 처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배당을 실시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 이렇게 되죠. 주식 배당을 할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건데 그 사이에 결의를 해서 실시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잠깐 써야 되는 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죠.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이잖아요. 예. 이 사이에 잠깐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조정되는 거죠. 보기 4번. 배당 후에도 발행 주식 수는 변동이 없다. 배당을 하면 주식 수를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변동이 없는 건 틀린 겁니다.
증가한다라고 그래야죠.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영업이익의 공식을 볼까요? 영업이익이 매출액.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매출원가. 여기까지 구하면 매출총익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이고, 여기서 판관비. 이거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임. 이두 개가 영업비용이죠? 즉,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두 개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3천만 원에서 매출원가 2천만 원. 그럼 빼면 1천만 원입니다. 판관비만 찾아내면 되겠어요. 임원급여, 직원급여, 판관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세금과 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빼면 됩니다. 얘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아니고, 얘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성격이 다른 것은? 생산직 직원의 급여, 공장 기계장치 수선비, 제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비, 공장 건물의 임차료. 1, 2, 4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가라고 그러죠? 3번은 뭐라고요? 이게 비용. 원가 회계에서는 두 개로 구분하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을 원가라고 그러고, 그 만든 제품을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것을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하면 500번대 제조원가, 제조업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제조하는 데 들어간 거, 이거는 판관비, 흔히 말하죠. 이게 판매하는 데 들어간 거 800번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말하면 원가는 이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원가라는 게 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원가 회계에서 이두 개로 구분합니다.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하고, 그 만든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것을 구분해줘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의 흐름으로 맞는 것은? 자, 흐름,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제품별 원가 계산. 세개 오는 거잖아요. 이 순서대로 원가 계산해가지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8번. 제조간접비가 과소 배분되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과소라는 말은 예정배분법에서 쓰는 말이죠. 그럼 예정배분법은 뭡니까? 개별원가 계산할 때, 개별원가 계산할 때 직접비는 실제 발생된 걸로 계산하고, 간접비는 예상된 걸로 계산할 때 이를 예정배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개별원가 계산을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자,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 매달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 매월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은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배분도 될수 있고 과대배분도 될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과소배분이라는 말은 예상한 그 배부액이 실제보다는 적게 배분된 것을 말합니다. 예상한 배부액이 실제보다 적게 배분된 것을 말해요. 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 간접비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 거.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직접 단계 상호죠. 1번, 보조 부문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총이익은 변동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얘가 어디에 속하는 그거죠? 얘 부문별 원가 계산이잖아요.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하고 관계되는 거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와 관계됩니다. 제조 간접비는 공통비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제조 간접비가 발생이 되면,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발생되면 그게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부문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직접 단계 상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제조 간접비가 정확하게 쓰고 있다면 이 제조 간접비를 해당되는 제품에다가 배부하죠. 예. 두개 제품 만든다 그러면 두개 제품 1번하고 2번에다 배부할 거예요. 결국에 제조 간접비 총액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변동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단지 해당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쓰고 있느냐, 낭비되는 게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직접 단계 상호를 씁니다. 직접 단계 상호를 쓰면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할 때 전부 계산하는 게 있는가 하면 상호는 다 계산하죠. 직접은 전부 다 계산 안 하는 거.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쓸수 있도록 그 계산을 하는 게 제조간접비 배부의 핵심입니다. 그게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방법이죠. 그때 배부할 때 따지는 첫 번째 기준은요, 인과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번 틀렸어요. 수혜 기준이 아니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한다. 그 다음에 수혜 기준, 그 다음에 뭐 부담 능력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인과관계가 최우선입니다. 2번 틀렸어요. 나머지 3, 4번 다 맞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덕산전자는 선입손출법으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말은 1공정, 2공정, 이렇게 여러 개의 공정이 있는 걸 말합니다. 재료비는 제1공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공정 전반이라는 말은 이렇게 퍼센트 나오는 것만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1공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이죠? 공식. 완성 수량. 빼기. 기초. 제공품 환산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환산량. 공식 이렇게 되죠. 자, 제1공정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수량. 자, 이 내용을 보면, 900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900개, 올해 착수 들어간 거 6200개, 그 다음에 기말에 남은 거 700개, 제2공정에 대체된 거 6400개. 그럼 이건 제1공정가라는 말이잖아요. 제1공정가 이만큼. 그럼 제1공정에서 완성한 거는 900개 더하기 6200개 빼기 700개, 6400개네요. 예. 완성된 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런 경우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제1공정이 완성이 돼야지 제2공정으로 넘어가므로 제1공정에 있는 완성된 건 제2공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2공정으로 넘어가는 제1공정 거는 100% 완성이 돼야지 넘어가요. 그래서 완성된 수량이 제2공정으로 대체됩니다. 이거 갖다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6400.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숫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가공입니다. 퍼센트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어요. 기초 거 빼버리고 기말 걸 더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기 쓰실 때 이걸 계속 연소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6400 빼기 900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곱하기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럼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11번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영세율은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죠. 면세는 부가세 면제된 걸 말하고요.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영세율은 부가세가 0%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하는 거고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된 겁니다. 없음.
과세가 0%니까 영세율 적용되는 조화를 파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0%로 과세해서 판다라고 해서 예, 과세 사업자로 분류돼요.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거해서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잘못된 거 골라라 그랬어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보기 2번.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한 실익에서 했던 간접 수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사가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건데, 수출업자가 그 물건을 수출합니다. 그럴 때 수출업자는 우리 회사한테 수출한 물건을 떼가는 건데요. 수출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관하게 되는 거고, 예, 사본을. 그러면서 이때, 얘가 수출업자임이 확실하니까 부가세를 0%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영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세법에.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런 경우에 영세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3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다. 맞아요. 불완전 면세를 다른 말로 부분 면세 제도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영세율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를 보면, 대표적으로 수출업자인데요.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없이 사오죠? 0. 물건을 팔 때도 그렇고요. 양쪽에 매입과 매출에 부가세가 다 없으면 이를 완전 면세라고 그래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 물건을 파는 면세 사업자는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갖다가 주고 사와요. 팔때 부가세 안 붙여서 팔죠. 한쪽은 이제 부가세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음. 근데 매입한 물건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부가세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라고 그래요. 수출업자는 양쪽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 이거 환급이나 공제 받아요. 환급이나 공제 받거든요. 매입한 물건에 부가세 환급 공제 또는 0%로 사와요. 0%살 거는 수출할 재화 사올 때 0%로 사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업을 할 때, 뭐,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뭐, 컴퓨터도, 집기도 필요하고, 뭐, 그러겠죠? 이런 거살 때, 부가세 주고 사오는데, 단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는, 이거 공제나 환급 받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쪽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매입 쪽이 없어지고, 매출은 당연히 없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 완전 면세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거는, 이제 4번 하나만 틀렸겠네요. 예.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는 면세사업자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0%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1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이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맞아요. 그 3억이죠? 3억을 암기하십시오. 월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조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맞아요. 이게 특례죠? 다음 달 10일. 4번.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된다. 틀렸습니다.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파일이니까 출력은 언제나 할수 있는 거고 굳이 꼭 출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미의 지출력이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조기환급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겠죠.
조기 환급은요, 좀 적어보면,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설비, 신설하거나, 사업과 관계된 거 취득하거나, 또는 확장, 증축, 이런 거요. 조기 환급을 하는 거는 사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출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주로 사업 설비, 즉 감가상각 자산들입니다. 감가상각 자산들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얘네들을 빨리 환급해 줘야지 부가세도 커요. 자금 압박이 시달리지 않죠. 그렇게 오시면 쉽게 올수 있습니다. 자, 대상이 아닌 거 그랬죠? 예. 보기 1번, 창업 시에 재고 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한 경우, 2번, 사업 설비를 확장하는 경우, 3번,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4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예, 정답 1번이죠? 예. 많이 산다고 조기 환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맞아야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건데, 예. 보기 1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은 월 10만 원의 육아수당. 출산과 관련해서는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비과세는 암기하는 겁니다. 비과세 많지 않으니까 암기해요. 비과세 암기하면 나머지 다 과세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증료, 숙증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예, 비과세죠? 예, 전액. 맞아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올 5만 원의 식대. 식사를 제공한다면요, 달라지죠? 식사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얘가 전액 비과세. 식사 제공하면서 혹시 이렇게 식대가 돈이 또 별도로 나가면 이건 과세돼 버립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식대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인데, 식사 제공이 안 돼야 돼요. 이두 가지를 다 비과세 처리해 줄 수는 없으니까 식사를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종업원의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받는 월 15만 원의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올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맞는 말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결손금 공제 순서는 암기하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결손금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소득의 종류는 알고 계시죠? 예. 사업소득이 있고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에 있는 금액을 결손금으로 빼준다라고 그랬어요. 즉, 이 사람이 사업소득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기타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돈을 벌었는데, 얘네들은 받기만 하는 거니까 벌죠. 예, 기타, 이자, 배당, 근로는 다 받기만 하는 거니까. 예, 연금 뭐 이런 것들 받기만 하는 거니까 버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받는 게 아니라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보니까 결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금이 생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돈 받은 소득 금액이 있다고 그런다면 소득 금액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소득의 결손금 있는 것을 그 소득금액에서 뺄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그 빼가지고 결손금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결손금 공개할 때그 빼는 순서가 있어요. 차례차례 빼주셔야 되는데, 첫 글자 따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2번입니다. 근, 연,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외워야 되니까. 기, 2배. 근연기 2배. 이렇게.
근연기 2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연기 2배. 예, 사업을 하다가 결손은 이제 적자라고 그러는데 적자가 발생되면 사업 소득에 다른 소득 금액이 있을 때 다른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예, 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체 합산해서 예,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산할 때할때그 다른 데서 소득이 있고 사업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공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만 한해서 공제돼요. 결손은 사업소득에만 있는 거니까 그 사업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때그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이제 메꿀 수 있다. 다 메꿔서 결손금 없애고 나머지 전체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는 거죠. 그럴 때 공제 순서가 근연기 2배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